자, 긴 영상 지루하신 분들은 딱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SD61-5의 장점은요, 구성이 좋다. 그리고 단점은 사운드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 얻을 수 있는 사운드다. 정리 끝!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드럼쌤, 드러머 김혜곤입니다. 자, 지금 보실 영상은요, 아바타 전자드럼 리뷰 영상인데요. 바로 SD61-5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D61-5라는 제품의 간단한 소개, 그리고 사운드 샘플,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총평,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매 안내까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D61-5의 구성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기통 전자드럼 패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벌은 3장, 그리고 페달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이햇 풋 스위치도 제공이 됩니다. 모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폰 제공되고, 그리고 의자, 매트, 스틱까지 같이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구성들이 함께 제공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드럼 패드는요, 스네어 그리고 탐 3개, 이렇게 4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스네어 드럼만 2포인트 센서, 그러니까 타점이 2개가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탐 1, 2, 3번까지는 포인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림을 때리는 사운드는 스네어 드럼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특별한 점은요, 스네어 드럼뿐만 아니라 탐 패드까지 메쉬 헤드 구성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고무 패드로 때려서 사운드를 내는 게 아니라 메쉬 헤드, 그러니까 망 같은 그물을 이용한 헤드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올 메쉬 헤드 구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성이 또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심벌 패드를 또 보자면 하이햇, 크래쉬, 라이드 이 세 개의 심벌이 제공이 되는데, 특별한 점은요, 하이햇 패드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개의 심벌 패드가 다 똑같습니다. 구분하는 게 없이 다 똑같은 패드, 그러니까 똑같은 센서를 사용을 하고요. 2포인트 타점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숄더를 때리면 팁 사운드가 나고요. 엣지 부분을 때리면 크래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엣지 사운드가 나는 거죠. 특이한 점은 라이드를 크래쉬처럼 사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크래쉬 심벌이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드 심벌을 크래쉬처럼 연주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베이스 드럼 패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재질이 메쉬 헤드가 아니라 고무 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또 견고한 베이스 드럼 패드를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하이햇 페달처럼 버튼식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어쿠스틱처럼 실제로 때려서, 페달을 밟아서 때리는 형식의 패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 있는 전자드럼에서 이런 타격 형식의 베이스 드럼 패드를 제공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햇 페달을 보도록 할 텐데, 하이햇 페달은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버튼식으로 작동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이햇 스탠드가 이렇게 딱 세로로 있는 스탠드가 아니라 아래쪽에 이제 페달과 심벌 패드가 분리되어서 작동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버튼 형식인데 그렇지만 무리 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엄청 큰 이질감은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전자드럼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듈을 좀 살펴볼 텐데요. 모듈은 일단 전반적으로 심플합니다. 심플한 구성인데 헤드폰 아웃 잭이 있고요. 그리고 USB 잭, 그리고 억스 인풋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드럼 사운드는 15개의 전자드럼 사운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뒤쪽으로 갈수록 좀 뭔가 전자음악 같은 그런 뿅뿅 사운드, 약간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가 전자드럼을 간다고 하더라도 한 200, 뭐 아니면 200 이상의 전자드럼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처음 전자드럼을 구매할 때는 신기해서 이것저것 많이 연주를 해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한두 개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가 많지 않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불편한 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튼을 보시면요, 메트로놈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사운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은 별거 아니고 굉장히 간단한 기능이긴 한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또 집어넣어 주니까 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뭐 박자가 나가거나 뭐 약간 그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다음 버튼을 보시면 이제 MR이 제공이 되는데요. 15개의 반주 음악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공되는 MR들이 쓸만한 것들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억스 단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꽂아서 그렇게 연주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녹음 기능이 있는데요. 녹음 기능은 뭐 이거 있어봤자 뭐 안 쓰겠지 해서 요거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서 녹음하는 방법만 조금만 익히시고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여러분들의 연주를 좀 녹음을 해서 들어본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드럼이나 뭐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녹음을 하시려면 굉장히 또 불편하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녹음을 해서 연습하는 것들을 또 셀프 피드백 한다면 또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자 드럼에 대한 설정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여러 가지 세팅을 바꿀 수는 있는 것 같던데 그게 조금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튼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세팅을 바꿀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복잡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아쉬웠긴 했는데 실상 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세팅을 바꿀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지장은 없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전체적인 사용법, 조작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다 설명을 드리자면 분량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위쪽 라인에 있는 버튼들을 각각 누르셔서 아래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또 여러가지 설정을 또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클릭이라든가 송, MR 같은 것들을 작동하시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멀티 버튼을 눌러서 재생 정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왜 멀티라고 이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동 정지는 멀티로 누르시면 된다. 클릭 같은 것들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뭐 요정도만 익히시면 좀 어느 정도는 직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들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 자세한 작동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매뉴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HXW4의 아바타 전자드럼 SD61-5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점으로는요, 뭐니뭐니 해도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바로 가격, 그리고 가격 대비 구성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여러가지 장점이 있고 여러가지 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 적진 않아요. 여러가지 단점이 있는데 근데 그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가격 대비 구성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가격대에서 메쉬 헤드가 제공이 된다거나 아니면 페달 형식의 베이스 드럼 패드가 제공이 된다는 점, 그리고 제공되는 하드웨어의 퀄리티, 약간 품질 정도를 고려해봤을 때 이 정도 가격대에서 조금 접하기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대의 전자드럼도 있어요. 있지만 근데 여러 가지 구성들이 이 정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좀 약간 깡패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요, 아까 전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한 모듈 구성이 또 장점으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너무 복잡한 기능을 다 넣어버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심플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모듈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은 장점이라기보다도 약간 좀 사용기에 말씀드린 게 더 적당하긴 한데, 이 정도 가격대의 전자드럼에서 뭔가 사용을 했을 때 뭔가 반응이 늦거나 센서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뭐 레이턴시가 발생한다던가 센서가 좀 뭔가 못 쓸 정도라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장점과도 연관이 되지만 어쨌든 잘 반응하는 센서가 장점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장점으로는요, 하드웨어가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생각보다를 조금 더 뛰어넘어서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가 가능한가? 약간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굉장히 튼튼해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랙 형식의 하드웨어를 제공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파이프 같은 것들이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 쇠 재질인데 제 생각에는 플라스틱이 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스틸 재질의 하드웨어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약해 보이는 느낌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튼튼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점으로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바로 믿을만한 AS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처인 드럼 채널 에서 이 AS를 진행을 해주는데, 여러분들이 그 전자드럼을 구매하실 때, 그러니까 전자드럼이 출고가 될 때 수입처 쪽에서 그런 시리얼 넘버를 다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직구를 해서 이 전자드럼을 구매를 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관리를 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AS를 받았을 때도 문제없이 잘 해결해 주신다 라는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이상 제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AS적인 측면이 믿음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점으로는 뭐 집에서 연주가 가능하다, 뭐 약간 이런 장점, 그리고 뭐 컴퓨터와 연결해서 뭐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일반적인 전자드럼의 장점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의 단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죠. 단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단점으로는요,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공되는 전자드럼의 사운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딱 이 가격대의 사운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가격대에서 더 좋은 사운드를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각자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패드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쿠스틱을 연주를 하다가 뭐 서브용으로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연주를 하실 때 처음 이 드럼을 연주를 하신다면 패드가 좀 작아서 사이즈가 작은 거죠. 통 사이즈가 10인치 미만일 거예요. 4인치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좀 굉장히 좀 작은 편이라서 적응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는요, 세팅이 조금 불편한 거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탐 패드 같은 경우에 각자 높이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렉에 탐을 고정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따로 더 탐 높이를 높이거나 낮추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세팅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서 오히려 장점으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내 몸에 맞는 아니면 좀 더 높은 세팅을 원하실 때는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윙너트가 포함되어져 있는 전자드럼, 그러니까 세팅이 가능한 부분이 스네어 드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파트들을 이제 각도를 조정하거나 그렇게 하실 때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튜닝 볼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윙너트가 붙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세팅을 조절하는데 조금 불편한 건 있습니다. 물론 한번 세팅을 하고 나면 세팅을 바꿀 일이 없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자주 세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단점으로는요, 조금 애매한 단점들이긴 한데, 왜냐하면 또 가격대가 있으니까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불편한 거는 말씀을 드려야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세팅이 낮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세팅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팅이 좀 낮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라이드 심벌에 벨 사운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포인트 타격 지점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라이드에서는 벨까지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벨 연습을 하실 때는 조금 불편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전자드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 드럼은 어쿠스틱에서 쳐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연주를 해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전자드럼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항상 느끼는 거는 전자드럼이 재밌어요. 오히려 전자드럼이 재미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전자드럼이 재밌어요. 왜냐하면 대충 쳐도 좋은 사운드가 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모션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힘만 가하면 정말 좋은 사운드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제된 MSG를 확확 뿌린 그런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입문용으로는 또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연주하시는 분들이 또 재밌게 연주하기에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레슨을 할 때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서브 드럼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 제품만의 특징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레슨을 할 때, 그 전에는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어쿠스틱 드럼을 한 대 가지고 레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좀 있거든요. 잠깐 왔다 갔다, 앉았다 일어나고 앉았다 일어나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어쿠스틱 드럼을 세팅을 하고 뒤쪽에 전자드럼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제가 전자드럼에 앉고 학생분이 여기 어쿠스틱에서 연주를 하고, 그럼 저는 전자드럼에서 시범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연습하실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서브용으로 선생님들께서 구매를 하셔도 저는 굉장히 또 좋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도 또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또 사이즈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또 조금 남는 공간이 있다면 또 간단하게 전자드럼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쿠스틱보다 훨씬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아파트에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에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진동은 어떻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렇게 페달을 써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자드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고가의 전자드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래서 센서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100%까지는 어쿠스틱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센서가 좀 먹통이거나 좀 멍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렸는데 사운드가 여러 번 난다던가, 때렸는데 사운드가 안 난다던가, 안 때렸는데 사운드가 난다던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웠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새 제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잘 정상 작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는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자드럼 같은 경우에 또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가격대의 전자드럼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성이 좋아지고 사운드가 좋아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품을 리뷰를 하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정도 가격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문하실 때 부담 없는 정도의 가격대, 그리고 가격대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쓸만한, 그리고 구성이 또 괜찮은 부분의 전자드럼을 제가 여러 가지 또 찾아봤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전자드럼을 사용을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죠. 가격대가 비싸지 않아야 되는 것, 입문하기에 괜찮은 가격대, 그리고 구성도 전자드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타협할 수 있는 부분까지 내려오는 전자드럼이 바로 SD61-5 그리고 아바타 전자드럼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바타 전자드럼 중에서도 이것보다 좀 더 높은 가격대로 올라가면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가격대에서 이 정도 구성이라면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라면 완벽하진 않지만 다른 제품과 비교했을 때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제품을 먼저 처음으로 전자드럼 리뷰로 준비를 해봤고 제가 또 추천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고 공개 일정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조금 늦어졌는데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요, 에어클래스라는 강의 사이트와 저와 함께 동영상 강의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럼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전자드럼도 필요하신 분들은 드럼도 배우시고 전자드럼도 같이 구매하실 수 있게끔 에어클래스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곳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드럼만 필요하신 분들은 또 고니드럼.com 제 홈페이지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게끔 제가 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뒷광고 때문에 또 말이 많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에어클래스에서 강의를 구매하시거나 혹은 전자드럼을 또 구매하시면 저에게 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SD61-5 이 제품은 드럼 채널에서 제공을 받은 사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리뷰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에어클래스 강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입문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체계적으로.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럼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